좀 작아졌어요. 그러게요. 얘가 저거 아닌가요? 오퍼. 어, 맞아요. 근데 오퍼가 생각보다 해외 바이어 분들 인기가 진짜 많아요. 아.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좀 뭐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으시기는 한데 이제 바이어 분들마다 기본적으로 오퍼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오퍼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외국에서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그냥 똑같이 나가요? 아니면 뭘 바꿔요? 펜을 바꿔요? 지금 이제 그런 거는 뭐 추후에 협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색깔이 펜이 바뀔 수도 있고 펜은 아마 펜 디자인은 그대로 가되 또는 뭐 PWM이나 AIGB 형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국내랑 해외랑 똑같이 변경을 할 거예요. ML420 BTF 네. 나가는 건 어때요? 아, 얘들? 국내에서요? 아니면 국내에서? 아, 국내는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순행은 어때요? 저는 순행 이거 한 번도 아직 안 달아봤는데 그 어때요? 순행은 얘는? 지금 이제 저희가 420, 360 두 가지 사이즈로 있잖아요. 네. 이제 360 화이트는 저희가 국내 재고가 벌써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지금요? 네. 1차적으로 좀 품절이 돼가지고 2차를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차를 어떻게 좀 더 이쁘게 잘 매력적으로 낼까 고민 중에 있어서 아마 펜이나 또는 저기 보이는 LCD 같은 형태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성능도 괜찮아요? 성능도 괜찮고 성능을 조금 더 올리려고 저희가 펜을 FDB 형태로 좀 다시 보고 있어요. 저희 부장님 이거 있으세요? 아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행사장에서 봤던 것들이라 어 맞아요. 또 디자인이 좀 네, 꺾였네요. 네, 맞습니다. 예, 라운드가 좀 생기고 이제 아스트로가 1200 라인이 네. 없었는데 1200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1200이? 1200은 없고 이거는 아스트로 2 골드거든요. 네, 네, 이제 네. 기존 아스트로는 1050, 1200이 있긴 한데 골드 라인업에서는 1200이 추가된 거죠. 흔하게 많이 보던 주로 사용하던 제품들이죠. 풀체인지 뭐 풀맥스 이런 건 저가요. 클래식은 원래 220 전용 아니었어요? 프리볼트 아니에요? 아니네. 아, 나, 아 이게 아니, 클래식은 있길래. 프리볼트 아니죠. 프리볼트 아니 220. 아 그런가? 네. 얘네들은 프리볼트 아니야. 그러게. 그래서 있길래. 여기는 다 110볼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개선된 데잖아요. 아, 420. 예. 품절됐대요. 인기가 좋아서. 야 2.8인치. 오, 엄청 크네. 엄청나다. 이거 간섭 없어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좀 예전 모델에 간섭 있을 것 같은데. 메인 모델들은 단점 좀 있었어요. 아직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는 최신 모델들은 좀 단점이 많아요. 내 주목보다도 더 커. 얘들 판매는 어때요? 이거? 이 제품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410이나 백티 성능도 괜찮고 네. 가격도 좀 저렴하게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 좀 찾아주고 계세요. 지금 410도 12700이 조금 410 이거 괜찮던데. 근데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제가 이거 그게 좋은 거 같아요.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메모리 방열판 이거 손님이 가져왔는데 이거 두 개 가져와가지고 되면 이거 해주고 간섭 생기면은 이걸로 해주세요. 그런데 괜찮더라고. 헤드셋. 이거 품절이에요? 여기서 회전해 내가 보석 같아. 맞아요. 크리스탈 디테일이에요. 여자분들이 좋아하겠다. 저희 이번에 이제 팔럭스가 곧 출시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게이트론이랑 체리 스위치 두 가지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아마 7월달 내외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네. 얘도 느낌 좋네요. 단가는 얼마 정도 돼요? 아직 좀 협상 중에 있지만 좀 깜짝 놀라실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도 되고요. 리시버도 가능합니다. 유선도 가능하고 조금 이제 신기하게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노트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충전. 충전이 없으셔도 돼요. 유선을 쓰실 때. 만약에 이제 꽂으시면 그냥 유선 상태로 쓰시면 되니까 데스크의 PC가 왼쪽에 있으시면 왼쪽에 꽂으시면 되고 양쪽으로 꽂아 쓰셔라. 네. 오른쪽에 있으시면 오른쪽에 쓰실 수 있어요. ML360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출시 곧 할 거고요. 이 제품들도 아직 안 나왔어요? 발표회 때 네. 나온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7, 8월 달쯤에 출시가 될 거예요. 이제
현재 선보였던 420 시리즈 있잖아요. 420 시리즈에서 조금 더 작아진 360 시리즈들이에요. 네, 네, 네. 조금 네. 세분화가 됐어요. 이제 좀 작은 모델의 ML360, 네. 조금 큰 모델의 ML미드, 더 큰 모델의 ML360 와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사양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전면에 420 쿨러도 다실 수 있고 아니면 측면에 2펜 정도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MATX 모드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얘가 딱 중간 사이즈 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케이스들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 강화를 그냥 여기서 다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여기까지 앞에까지 조금 더 이제 케이스가 크고 크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테두리가 슬림 베젤이다 이러네. 네 맞습니다.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 난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미니도 괜찮아요. 발표회 때 보니까 미니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 때 나온 거예요? 저희가 5만 원 저도 내고 5만 원 정도. C타입? 없네요. C타입은 왜 없어요? C타입은 이제 어항으로 가면 C타입이 있어요. 아, 예, 예, 얘는 왜 없냐고. 요즘 추세가 그래요? 네. 그래,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요즘 다들 C타입 찾으니까요. 4, 5만 원대 C타입 있는 애들이 워낙 또 많잖아요, 이제. 5만 원대 C타입 있으면 사장님을 사죠. 쓰죠. 아, 그러니까. 근데 C타입이 없으면? 지금 DRX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타입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DRX 뭔지 아시죠? 알죠. 얘가 와이드 큰 거. 난 이게 이렇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 느낌이. 약간 그거잖아요. 겹쳐 이거 저거 뭐야? 몬드리안 디자인인데. 아니까. 네. 이게 은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튀어나와 있는데. 아 그러네. 그게 약간 장단점이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 PTF. 미니도 BTF였구나. BTF는 아니고요. 또 아니에요? 네, BTF는 이제 꼬리 아래쪽에 뚫려야 되는데 아래쪽에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360 시리즈는 와이드만 BTF가 아, 그냥 BTF 같이 생겼어요. 최대한 이제 앞으로도 다른 제품들을 조금 적용은 할 거예요. 아. 순차적으로 좀 적용이 될 거라서 제가 와이드 먼저 아마 선보일 것 같습니다. 아, 네. BTF 스타일들이 자리를 잡을까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에이수스 말고도 MSI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들도 다른 이름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제이드로라 그러죠? 맞습니다. 네, MSI가. 네. 이제 후면 커넥터 제품들이 계속 많아지면 저희 케이스도 거기에 발맞춰서 다시 출시가 많이 될 거예요. M60 문. 네, M60. M60이 앞에만 바뀐 거 있어요? 앞에만 바뀐 거 있어요? 네. 모이브 똑같아요. 똑같아요. M60 문.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창인데 전면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전면 베젤 쪽 디자인 소스도 이제 이 오브제들도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 다른 걸로 네. 디자인을 그러네. 그래 이제 케이스도 완전히 이제 액세서리야 그냥. 그렇죠. 그렇게 가야 따로 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기존 M60하고는 완전히 달라. 계속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디자인 질리면 계속 바꾸면 되니까. 이것도 달라. 그쪽은 아직 데모여서 안 떨어집니다. 궁금했어. 저희가 저것도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샘플이어가지고 아~ 네. 그럼 텍스 저희 처음 공개하는 거 와 일단 만들어놨네요 일단 영상 나가도 되나요? 또 느낌이 다르다 느낌 또 다르네 이런 지금 이 두 가지 고민 중이에요 어떤 걸 하실지 아 이런 식으로 앞에만 베젤을 바꿀 수가 있네 사실 뭐 나무 느낌 주는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진 않고 특히 작가가 원래 살이 얇아서 단청 느낌으로 이것도 괜찮네요. 아니, 그냥 베젤을 두 개 다 들여올까 그냥. 그것도 괜찮지. 자석으로 해놨고. 그러니까. 프랙탈 디자인도 특정 모델은 상판이 그렇죠. 메시냐 아니냐에 주잖아요 두 가지를. 그렇죠, 맞아요. 이쁘다 이것도. 취향이에요. 다 사람. 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나아요. 아 그래요? 사람이 다 저희 메이커들도 세 개 의견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얘는 지금 좀 빨리 나올 것 같고. 얘네도 이제 그 뒤로 나올 것 같아요. 사진과 같으니까. 그렇지 그냥 선택해서 사면 돼요. 맞아요. 잘 봤습니다. 네. 아닙니다.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핑계들만 놓고 다니고. 그렇지. 그렇지.
핑키사나 이거는 뭐 그냥. 감사합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어떤 모종의 계약을 했어요. 또 배고파요. 또